네, 자 공덕역 1번 출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동희 태권도 편입니다. 새로운 태권도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동희 태권도 체육관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체육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동희 태권도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그 이동희 관장님의 출중한 무술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파헤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시죠. 일단 지하철역으로 따지면은 공덕역이랑 대흥역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덕역에 이동인구가 많아서 공덕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 출구로 나오셔서 걸어서 한 7분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여기 유명한 경의선 숲길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을 따라 이렇게 오시면은 상장회관 회사라고 있는데 예, 그쪽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청담어학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청담어학원 옆 건물에 옆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 간판이 보이는데 복잡하죠? 오! 저기 이동희 태권도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 큰 길에서 봤을 땐 잘 안 보였는데 이쪽 앞에서 바로 보니까 네 바로 이렇게 이동희 태권도 간판이 보이는데 이야 아니 여기 좀 잡아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끼는 관장님이 하네. 관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냈어요. 네 배고웠어요. 아니 체육관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체육관 인테리어 아이디어는 어떻게? 물론 인테리어 업자가 다 일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전통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네. 여러분 그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동희 태권도의 이동희 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안으로 좀 들어가죠. 아 예. 네네. 일단 실전 태권도라는 거는 제가 철저히 마케팅적인 기법으로 그냥 네이밍을 해서 처음에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실전 태권도라는 거 없고 그냥 태권도인데 근데 기존의 태권도에서 수련을 하는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경기 겨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품새, 선수들이 품새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섞어서 시범이나 공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죠. 경기 겨루기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발만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 태권도에는 품새나 교본에 보면은 뭐 손기술도 많고 뭐 이제 넘어뜨리고 꺾고 이런 기술들이 다 있는데 그런 태권도에 있는 원천 기술, 원래 있는 기술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응용하면서 수련을 해보자. 그런 수련 형식이 이제 기존의 태권도랑 다른 수련 형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고 그거를 저는 이제 처음에 실전 태권도라고 불러서 했던 거죠. 저기 사부님한테 네. 네, 제가 태권도를 또 한번 예. 배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입을 네. 도복이 혹시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도복 좀. 네, 알겠습니다. 진짜 도복이 너무 가볍고 좋은데요? 야, 거의 뭐 안 입은 느낌인데? 좀 잘 어울리나? 네. 다리가 짧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좀 띠를 내야 도복의 완성이니까. 아, 이게. 블랙벨트신데서 저 태권도는 야매이기 때문에 힌트가 맞습니다. 아, 또 띠를 매니까 이제 약간 그 태권도 도복의 그 느낌이 딱 납니다. 태권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죠. 지금까지 발전된 어떤 태권도의 발차기나 스텝을 섞어서 손기술, 몸싸움 뭐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체력운동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좀 접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 큰 바위를 드는 이제 스톤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란에서 이제 뭐 전사들이 훈련을 했다고 하는 페르시안 밀 혹은 캐틀벨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무술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체력 운동을 이제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종합처럼 뭐 누워서 막 이렇게 때리고 꺾고 그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입시타격이 주류인 무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네네. 오른발을 뒤로 빼서 네네. 똑같이 손은 턱 높이로 올리고 네네.
중심을 50대 50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데 보통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서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탠스가 앞뒤로 벌어져서 이렇게 옆으로 쓰는 스탠스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쓰게 되면은 안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좀 느리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안정해도 빠른 스탠스. 네. 그래서 이렇게 앞발과 뒷발이 거의 겹치는 정도의 선을 뛰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면 발력이라든지 어떤 땅을 밟는 힘을 네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뒷발 같은 경우는 뒤꿈치를 들고 있죠. 네. 이 자세에서 이제 스텝을 뛰고 네, 전지우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싱보다는 조금 더 스탠스가 넓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술이든 다 이런 스텝이나 형식이 있는데 네. 태권도가 유독 그런 부분을 발로 하는 게 발달을 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여기 스탠스는 똑같은데 네. 뭐 전진 스텝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네네. 한 걸음씩 걸어다니는 걸 이제 걷기 패턴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네. 이렇게 걷잖아요. 네. 내 발이 내 체중이 땅에 항상 실려 있는 구간이 깨지지 않고 있죠. 근데 달리기 같은 경우는 걷기랑 똑같이 양발이 번갈아 가지만 네. 일순간 땅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순간이 있어요. 양발이 보통. 네. 이거를 전 달리기 패턴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스텝도 똑같은 전지 스텝인데 걷기 패턴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탕! 달리기 패턴으로 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발차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오른발부터 돌려차기 이렇게 연속 발차기를 찰 수가 있죠. 네네네. 이게 걷기 패턴 돌려차기 두 번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걸 달리기 패턴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날의차기. 그렇죠. 자, 약간 이제 용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 발차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그 기본 발차기가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스텝들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결 자세를 준비해 주시면은 네네. 뭐 저희는 이제 올려차기 혹은 앞차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려차는 게 있겠죠? 네. 뭐 오른발로 한번 쳐볼까요? 네. 그렇게 올려찰 수 있고 네네. 아니면 차지르기. 예, 진짜 앞차기죠? 아, 네. 내지르기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태권도에서는 안차기라고 하는데 네. 태권에서 이제 발차기. 아, 네. 안차기, 안차기거든요. 네. 안차기 한번.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겨차기죠. 비틀어차기. 네, 비틀어차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무술이든 다 있는 기본적 발차기 돌려차기. 네, 돌려차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옆차기. 옆차기. 뒷발. 네, 뒷발 한번 해주세요. 네. 옆차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려치기. 아, 내려치기. 네, 내려차기. 네. 어, 네. 역시 태권도에서는 이제 발붙여 차기라고 있어요. 발붙여 차기. 네. 그러니까 발붙여 스텝이죠. 네. 뭐냐면 양발이 붙어서 찬다. 아,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 이런 형식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형식이 이제 지금 제자리에서는 못 때리는데 네네. 빠르게 머리 팍 들어가서 이제 때릴 수 있는 기술이죠. 아, 네네네. 발붙여.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네. 발붙여 돌려차기. 발붙여. 이걸 이제 결혼 연속들은 빠른 발이라고.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가지가 이 발붙여 스텝. 네네. 아, 네 가지 스텝 중에 하나가. 네.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거리라는 거는 멀어만 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질 수도 있죠. 예컨대 지금 여기서 제가 뒷발 돌려차기를 찼다면 이 정도 거리는 잘 맞는데. 네. 이렇게 가깝단 말이죠. 네. 가까우면은 물론 뭐 몸싸움을 하든지 무릎이나 뭐 손으로 가격을 하도 되는데. 굳이 발로 하겠다 그러면은 거리를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네. 거리가 더 길게 생기면서 차는 발차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네. 빠지면서 발따기 빠지면서 네. 네. 빠지면서 비틀어차기 빠지면서 비틀어차기. 네. 어, 이것도 어려운데요? 빠지면서 비틀어차기. 어, 이거 어려운데? 네. 빠지면서 내려차기 빠지면서 비틀어차기. 어,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이제 둘레차기를 타보시면은 뛰어차기죠. 네. 네. 이게 원래 이 정도 거리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 정도 거리다. 네. 그러면은 네. 왜 우리 스머프들 이렇게 놀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제가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원래 자기가 이 정도 거리인데 네. 네. 이 정도 거리면은 보통은 앞발을 먼저 주고 이렇게 하는 거리가 맞죠. 네네네. 근데 네. 앞발 주는 이 동작을 생각하고 네. 발이 나오면서 이 발이 미끄러져 이렇게 때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처 하죠.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거죠. 옆차기 조절 만들면서
그렇죠. 네네. 아 역시. 아. 잽이 더 간단하고 빠르잖아요. 네. 대신에 뒷손이 동작은 큰 대신 좀 더 강력하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발차기도 앞발이 빠르고 가볍게 찰 수가 있는데요. 네. 앞발인데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차는 겁니다. 아까 그게 있었죠. 첫 번째 스텝이 이제 발붙여차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떤 발이 움직이고 하면은 알아차기 쉽다 그랬죠. 네네. 이 발붙여차기가 사실 좀 알아차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대신에 네. 약간 거리감과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네. 한 번에 좀 더 간결하게 가는 거죠. 아하. 네. 네네네. 빵. 그렇죠. 네. 어, 역시. 네. 자, 그러면 이 스킬을 실제 태권도 겨루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도, 그러니까 제가 지도가 아니고 이동희 사범님의 지도 대련을 통해서 한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인사를? 예.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뒷차기 맞았습니다. 뒷차기. 오호호. 역시. 정말 이렇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네네. 거리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네, 자 이렇게 이동희 태권도의 네, 특수한 지금 태권도계에서는 네, 이렇게 수련하는 거를 이동희 태권도 체육관 외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동희 체육관의 특화된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식 스파링으로 어떻게 태권도에서 정말 그 주먹 수련을 했던 것을 어떻게 이 태권도에서 풀어내는지 네, 간단한 약식 스파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차 뜁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 빨라요. 네. 오. 네. 네. 아, 좋습니다. 이런 일반 격투기들은 보통 이제 이 스텝, 이 템포잖아요. 네. 태권도 스텝이 붙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어떤 그 했던 스파링과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이게 거리가 달라지니까
공격의 포인트를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역시 실전 태권도라고 명명지을 만한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포구에 위치한 이동희 태권도 체육관에 와서 네, 이동희 사범님께 태권도의 네, 기초적인 기술 네 가지를 배워보고요. 또 거기에 그 이동희 사범님의 약속 지도 대련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동희 사범님 태권도를 정말로 강추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는 예, 그거는 제가 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너무 무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단순히 무술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네, 뭐 학부 과정 혹은 또 대학원 석사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도 밟으시면서 그런 이제 무술에 깊이 있는 이론까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일단 여기 마스터왕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평소에 제가 정말로 존경을 맞이하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해서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결의의 무예인 태권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제가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에서 좋은 체육관 또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